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오늘은 여기 남구 대명동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나와 있는 위치가 바로 정면에 계명대학교 대명 캠퍼스입니다. 저기 있는 학생 수요와 그리고 오늘 건물 반경 1km, 1.5km 안에 바로 동성로, 대구 중심 동성로가 있습니다. 그 동성로 임대 수요까지 이쪽 동네 많이 찾으시는데요,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동네는 공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 동네 공실 없는 거는 검증시켜 드릴 수도 있어요.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이 건물 제가 매매를 하고 지금 주인분이 직접 거주하시면서 관리를 하시는데 새가 뭐 공실 날 틈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바로 남산역 도보로 한 5, 6분 정도면 충분히 갈 수가 있고요. 명덕역, 명덕역은 도시철도 1호선 그리고 3호선 교차역이죠. 명덕역도 도보로 한 10분 정도, 천천히 가면 10분 조금 더 걸릴 거예요. 그래서 명덕역도 이용할 수 있는 그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바로 우측에 있는 이 건물인데요, 이 건물 제가 왜 촬영해 놨나, 요즘에 제가 매매 가격을 보면 많이 높은 건물들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10억 이하대 건물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리고 위치도 좋은 건물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건물 여기 앞에 보면 예전 일반 뭐 상가주택이죠. 이런 1층에 상가가 있는 쪽에 보면 현재 요 동네는 전부 공실 없이 상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골목골목에 지나다니는 사람도 많고 골목골목에 거주하시는 세입자분들이 참 많은 위치이기 때문에 1층 상가가 공실 없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동네가 임대업하고 새 받기에는 확실히 좋은 동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물론 구축 건물입니다. 옆에 있는 건물도 지금 나와 있는데 요 건물이랑 앞에 요 신축 건물 보이시죠? 신축도 아닙니다. 저게 지은 지 한 5, 6년 정도 된 건물인데 저 건물이랑 이 건물이랑 거의 가격 차이가 한 5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조건은 같아요. 같은 위치에 임대 조건, 임대 수요자들은 같습니다. 하지만 5억 정도 차이 난다면 당연히 저는 저 건물보다 이 건물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이 건물 대지는 작지만 알찬 구성으로, 그리고 북도로를 접해 있어서 일조권 영향을 받지 않아 대지가 이 대지를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용도를 최대한 활용을 했는 건물인데요. 그래서 참 세대 구성도 그렇고 알차고 수익도 수익률도 좋습니다. 우선 건물 주차장은 1층에 6대 주차가 가능하고요. 지금 보니까 건물을 운영을 하시면서 여기 현관문도 새로 다셨고 요 옆에도 손을 한 번씩 보셨습니다. 그만큼 건물 연식이 지나면서 노후된 부분을 이렇게 손을 봐가면서 신경을 쓰고 관리가 된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물 내부 들어왔습니다. 지금 건물 보면 관리 상태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앞에 분리 수거함도 직접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내부 들어오면 뭐 복도라든지 이런 것도 뭐 전문 관리인도 맡기고 직접 또 주인분이 관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건물 내부 들어오니까 타일 색깔이 다른 거 보니 또 벽 타일도 새로 시공을 해두신 것 같아요. 오늘 건물은 정말 하나부터 뭐 10가지 건물을 운영을 해보면서 손 봐야 될 부분은 그냥 쉽게 지나치지 않고 손을 꼼꼼하게 보고 있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건물 구성은 2, 3, 4층 동일한 세대 구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투룸 하나 그리고 원룸 두 가구로 총 9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3개층으로 9가구, 각 층당 3가구씩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건물은 주인 세대 없이 임대만 놓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그만큼 세가 잘 나가는 동네이기 때문에 주인 세대 필요 없이 월세만 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짜놨습니다. 제리 옥상까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옥상에 나왔습니다. 현재 이 주변은 학교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우선 남쪽으로는 대구 교대, 교육대학교가 바로 저 앞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 건물에서 서쪽으로는 저기가 계명대학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초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만 한 7, 8 군데를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건물은 대학교 학생 수요, 그리고 건물 북쪽으로는 대구 중심 동성로가 있습니다. 동성로 임대 수요까지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면 바로 도시 철도 3호선이 앞쪽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남산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고요. 수익도 잘 나오는 건물. 요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원룸 6개, 투룸 3개, 총 9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135제곱미터, 건물 254제곱미터, 대지 구평수 한산시 40.8평, 건물 77평입니다. 2003년 5월 22일날 준공이 났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7억, 건물에 대한 대출은 1억 5천 있고요. 임대보증금 7,600만원, 현재 인수가 4억 7,400만원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310만원에 이자 제외하고 254만원 남는 건물입니다. 자, 요즘 수익형 건물 보고 뭐 뉴스 보시면은 금리가 오른다, 빅스텝 밟았다, 이제 또 울트라스텝도 밟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건물 이자는 점점 많아지고 건물 수익이 나오는 거 있냐 하실 텐데요. 오늘 건물은 제가 금리 4.5%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도 수익률이 6.4% 나와요. 만약 금리 5% 적용을 해도 이 건물은 6.3% 나오는 건물입니다. 요즘 인수가 7억짜리 건물들도 월세가 100만원 채 안 나오는 건물들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건물은 매매가 7억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자산 생각하고 계시는 분, 오늘 건물 적극 추천드리고요. 임대업 하실 분들도 임대업 하기 좋은 입지에서 시작하실 수 있도록 하팀장 도와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항상 구독자분들 찾는 매물, 구독자분들 필요한 매물 하팀장 열심히 발품 팔고 있습니다.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